뉴욕 3대 지수는 오늘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급반등을 나타내면서 어제의 큰 폭의 하락을 일단은 조금 만회하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가 1.8% 넘게 상승을 하면서 33,900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역시 3% 넘게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나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외에도 우량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2.5%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갭상승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충격적인 이런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예상치에 못하면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오히려 많이 떨어진 기술주들을 오히려 좀 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심리들이 나왔고요. 이러면서 대형 기술주 그리고 실적을 발표를 앞둔 대형 기술주들을 매수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양상이었고요. 칩 관련 종목들, 반도체 관련 칩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일단은 어제와 또 그제의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하려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급등세로 거래를 마감한 미국 증시의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11개 업종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업종별 흐름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11개 업종이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역시 강한 반등세에 주 시장의 상승의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술주가 4% 넘게 강한 반등세가 나왔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3.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 구글의 알파벳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근데 오늘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 섹터와 경기 소비재 섹터, 부동산 섹터도 역시 일제히 상승했고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업종도 역시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를 레벨업하는 오늘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